안녕하십니까? 모구산장입니다. 오늘 돌하르방에 준비한 영상은 딱총나무입니다. 이 딱총나무는 나무 속이 그 연한 그 콜크질로 되어 있습니다. 부러뜨리면 딱 하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딱총나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여러 그 우리 식물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 그 선조님들은 그 관찰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딱총나무는 말오줌 떼나무라고도 하며 인동과의 낙엽, 활엽 그 관목입니다. 키는 최고 6m까지도 자랍니다. 꽃은 4, 5월에 피며 이 꽃말은 동정, 열심이라고 합니다. 열매는 7, 8월에 빨간색으로 포도송이처럼 익는데 매우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열매를 보기 위하여 정원수로 심기도 합니다. 이 영상은 모구산장에서 키우는 딱총나무 분재입니다. 그 잎이 모두 낙엽이 돼서 지금은 나목이 되었습니다. 이 딱총나무는 가지가 조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분재 소재로는 뭐 썩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모구산장에는 이 딱총나무를 그 약초 연구를 위하여 견본용으로 이렇게 분재를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. 이 딱총나무는 생양명을 접골목이라 합니다. 그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평하며 독은 없는 약초입니다.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사포닌, 탄닌, 우루솔산, 페놀산 등 리놀렌산, 비타민C, 트르테르펜, 자일로스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. 효능으로는 그 생양명처럼 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골절, 타박상, 골다공증, 관절염에 그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. 또한 그 혈액순환에 아주 좋습니다. 근육통, 신경통, 부종에도 사용하고 이뇨, 통풍, 인후염, 손발이 저리는데도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사용하는 부분은 전초를 모두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새수는 봄에 산나물로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꽃은 차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튀김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. 열매는 효소나 담금용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. 제일 효능이 좋은 것은 그 줄기입니다. 잔가지를 잘게 썰어서 말려서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. 하루에 30g을 달해서 복용합니다. 이 가지도 담금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딱총나무는 동의보감에 의하면 그 뼈를 붙여주고 아픔을 멈추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하였습니다. 이 딱총나무는 신장 건강에도 좋아서 정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. 앞서 올린 그 쇠무릎과 효능이 아주 흡사합니다. 접골목은 그 우술과 대추, 감추를 더하여 함께 데려서 그 냉장 보관하면서 차처럼 자주 마시면 관절염, 허리 아픈 요통에도 아주 좋으며 혈액순환에 좋고 또 어혈을 제거하는데 그 효능이 좋아서 고혈압이나 동맥 경화,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그 만병통치에 가까운 약입니다. 특히 겨울철에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좋은 그 접골목입니다. 그 여러 가지 효능이 좋은 이 접골목, 그 이 번식은 아주 잘 돼서 정원수로 한번 심을 만합니다. 접골목의 그 번식은 뿌리를 채취하여서 15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묻어주면 그 아주 그 번식이 용이합니다. 오늘 돌하르방에 준비한 영상은
여기까지입니다. 내일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